김성환의 시사야. 마땅히 즐길 거리가 없는 요즘 심심한 어른들에게 소소한 재미를 배달하는 시간입니다. 호피디 언박싱 KBS 라디오 센터 김원상 PD 오늘 역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난주에 원이트 원더 그러니까 히트곡 하나 남기고 사라진 이 비운의 가수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뭐 케이스마다 다르니까요. 그렇죠. 어쨌든 히트곡을 하나 원이트 원더를 남기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실 대단한 행운이라고 또 볼 수 있겠네요. 행운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근데 그 노래 살펴보고 오늘 이제 한 편 더 얘기하겠다. 예, 지난번에 이제 해외 얘기하셨잖아요. 가수들, 팝 가수들 얘기를 좀 했고요. 오늘은 네. 국내 가수 얘기를 할 텐데 시작하기 전에 제가 또 뭐 좀 하고 가잖아요. 어떻게 얘기도 해주시려고요. 뭘 어떻게 이어볼까라는 생각은 최근에 제가 꽂혀있는 물건 얘기 하나 잠깐 뭐요? 하고 넘어갈게요. 가끔 제가 이 코너에서 카메라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복고적인 제 열풍으로서 이제 뭐 필름 카메라 얘기도 좀 했었고요. 요즘에 뭐 필름 카메라 찍는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확실히. 맞아요. 그리고 사실 뭐 저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 장롱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뒤지면 꼭 카메라가 한 대씩 나오거든요. 네. 워낙 저희 아버지 세대 때 카메라 한 대 있는 게 약간 집에서는 뭔가 그 아버지의 취미생활의 유일한 취미생활 중에 하나. 그것도 좀.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요? 네. 카메라 빌려서 가느라고 필름 카메라. 네. 그 빌려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렌즈 교환할 수 있는 그쵸? 그런 카메라가 네. 아니라 단한 렌즈 하나 딱 붙어있는 그런 카메라 있잖아요. 네. 집에 카메라가 있지는 않았으니까 카메라 옆에서 아 좀 나 성인 가는데 빌려주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빌려 갔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뭐 근데 이제 저희 때야 이제 그런 카메라의 사진이 어떤 건지도 알고 또 앨범도 있고 그래서 약간 졸업식 때는 또 카메라 들고 가 사진 찍고 이런 맞아요. 것들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친구들은 이제 레트로 문화 뭐 힙한데 색감이 다른데 그렇죠. 약간 좀 누리끼리한 느낌을 보고 이거 좀 다른데? 이런 느낌으로 하면서 필름 카메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고 또 무엇보다 그 현상의 아래에는 스마트폰 카메라가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카메라가 카메라로서의 사진을 잘 찍는 도구죠. 사실은 역할을 잘 못하는 것에 그 기저의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애플에서도 뭐 아이폰이 이제 13번째 시리즈가 나오더라고요. 네. 올 가을에. 근데 그때도 역시 또 카메라의 성능 발전에 방점을 찍고 있더라고요. 스마트폰 카메라가 워낙 또 이제 그런 똑딱이 카메라라고 불리는 PNS 카메라들 대체하고 또 렌즈를 바꾸는 카메라들 대체하고 그래서 아니 뭐 삼성 갤럭시 이렇게 새로운 신형 그 사진을 제가 본 그 상상 속인가요? 하여튼 렌즈가 엄청나게 크던데요. 사람 눈동자만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것도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린 지금 작은 렌즈 여러 개 달고 있는데 큰 렌즈 하나가 달리는 그리고 작은 렌즈도 여러 개 달려있는 그런 거 이번에 가지고. 보니까 독일의 유명한 카메라에서 라이카에서 이제 폰은 일본에서 만들고 카메라 관련 모듈이나 렌즈는 라이카에서 하는 그런 카메라를 폰을 내놨는데 실제로 그게 이만한 렌즈가 달려있긴 하더라고요. 그걸 잘못 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삼성에서 그걸 계획하고 있을 수도 있죠. 네, 예, 저는. 그런 얘기들 제가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반적인 추세는 카메라의 혁신, 아니 휴대폰의 혁신은 카메라다. 이렇게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 뭐 그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보면서 저는 이제 카메라를 되게 좋아했고 사진 찍는 걸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네. 뭔가 아쉬운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화각을 다양하게 하는 렌즈들을 카메라 휴대폰 카메라 뒤에 부착해서 네. 그렇게 하는 렌즈들도 판매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아마 저 같은 니즈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럼 어떤 형식의 렌즈가 나오는 거예요? 다양해요. 망원 렌즈도 있고요. 망원 렌즈가 네, 있어요? 네. 망원 렌즈도 있고요. 뭐 한 75mm 정도 화각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어안 렌즈, 대표적으로 피시아이라고 불리는 물고기 눈으로 보면 이렇게 사물이 이렇게 구부러지게 보이잖아요. 실제 네. 물고기로 제가 보진 않았지만 길에 가서 길에 저 우리 이제 도로에서 한 가운데 가서 찍으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예 전체가 다 나오는 이렇게 동그랗게 네. 나오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어안 렌즈 물론 관광 렌즈도 있고 망원 렌즈도 있지만 어안 렌즈를 제가 얼마 전에 하나 샀어요. 샀는데 휴대폰의 카메라에 붙여서 제가 며칠 동안 너무 재밌게 썼어요. 신기하잖아요. 막 이렇게 동그랗게 그렇죠. 나오고 뭐 이렇게 똑바른 가로등을 찍었는데 이렇게 굽어가지고 동그란 반원으로 나오고 그렇죠. 물고기가 보는 것처럼 보인다. 예, 빛의 반사도 되게 신기하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했었어요. 필름 카메라 시절에 사실 렌즈 교환식 카메라가 제일 좋은 점은 바디가 있고
뭐 18mm 렌즈, 24mm 렌즈, 28mm 렌즈, 뭐 90mm 렌즈, 네. 130 이런 걸 렌즈를 바꿔 끼면서 다른 화각에 따른 사진의 맛을 즐기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내 눈을 바꾸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다양하게.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것이 아, 이래서 약간 제가 스마트폰 카메라가 그렇게 화질이 좋았는데도 뭔가 아쉬웠구나. 시선을 보는 것들이 사실 압축하고 펼치고 왜곡되고 이런 부분들이 가져다 주는 사물과 사람의 다른 시각들. 그런 것들이 참 중요했구나. 점점 더 이렇게 스마트폰 한 대 가지고 모든 걸 찍을 수 있는 너무 얘기가 멀어지나요? 아니요. 어디서 그래서. 연결을 할지가 궁금해져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그래서 원히트 원더 노래 우리가 사실 복고풍 레트로 이런 얘기들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살펴보는 관점도 굉장히 다양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그 얘기랑 연결하는 지점으로 굳이 연결하려고요. 그래서 같은 동네 같은 물건이라도 어안렌즈로 바라보니까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원히트 원더 이런 노래들도 아 그때 그런 노래가 있었지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때 어떤 물건들이 유행했었는지 그럼 그 원인 투 원더 뒤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아니요. 억지로 연결을 했어요. 아니요. 억지로 연결은 아닌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렌즈 카메라 렌즈처럼 음악을 바라보는 시선도 역시 마찬가지죠. 좀 불편했던 때를 생각해 보면 네. 요즘에 사실은 그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요즘 너무 덥잖아요. 그렇죠. 너무 더운데 어제 이제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아 지하철 1호선에 위에 이렇게 선풍기가 달려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선풍기도 그나마 회전하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달려 있을 때도 있었어요, 사실. 아. 그리고 뭐 피서라고 하면은 해수욕장 가서 민박집 얻어서 막 대여섯 명이 한 방에 들어가서 막 더운데 그냥 모기향 피고 자던 때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뭔가 추억이기도 하지만 생각해 볼 때 시선을 달리하면 되게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원히트 원더 얘기를 할 거예요. 드디어 할 거고요. 아, 근데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 시선의 중요성을 얘기를 해주셨다고 하면 이제 노래를 들어보면 어떤 시선으로 각각의 노래들을 선정하셨는지 얘기를 좀 이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지난번에 해외편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국내편 경우에는 사실 슈가맨이라는 예능 프로그램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네. 거기서 너무나 많은 슈가맨들을 소환해 주셨기 때문에 영화 얘기도 제가 했지만 그리고 뭐 20세기 히트송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그 예전의 노래들 원히트 원더들에 대해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서 일단 오늘도 제가 간단히 만들어 온 믹스를 하나 들으시고 아 이런 노래가 있었지. 네. 근데 팝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들으셨던 노래일 거예요 아마. 한번 들어보시죠. 뭐. 예. 이렇게 쉽게 끝나는 건가.
안기고 싶어. 청취자분들께서 들으시면서 이게 원이투원더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아련한 추억이 좀 떠오르실 것 같아요. 워낙 유명한 곡들이죠. 네. 뭐 차례대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황규영 가수의 나는 문제없어, 뭐 임종환 씨의 그냥 걸었어. 그냥 걸었어도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박성신 씨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B612의 나만의 그대 모습. 마지막으로 모세의 사랑인 걸. 이렇게 다섯 곡을. 찬바람이 불면 없었네. 엮어봤는데요. 찬바람이 불면은 없었어요. 아. 그것도 뭐 대표적인 원히트 원더 중에 하나인데 이게 원히트 원더를 찾다 보니까 정말 정말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뭐 우리나라에 더 많은 건 우리나라기 때문에 그렇겠죠. 외국에도 네. 많겠죠. 근데 그쵸, 이제 그쵸. 제가 찾는 게 우리나라로 된 자료니까 굉장히 많고 특히 이 곡들을 제가 찾으면서 생각했던 건 B612의 나만의 그대 모습 같은 거는 네. 정말 노래방에서 많이 부르셨을 거예요. 사람들.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사실은. 나는 문제 없어. 술 한 잔 들어가면은 네, 네, 부르는 노래방에서 나는 문제 없어 하면서 어깨 동무하면서 이렇게 노래 불렀던 노래방 시대. 뭐 지금도 노래방들 많이 가시고 코인 노래방도 있고 하지만 그때 많이 히트했던 노래들인 것 같고 뭐 노래마다 뭐 얘기들이 있지만 뭐 그렇게 말하기엔 너무나다 알고 계시는 곡들일 것 같고 청취자분들께서 네. 그 네. 음악 들으시고 네. 문자 주시는데요. 4723님께서 저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 시작했던 그 무렵 들었던 노래들이네요. 1990년대 중반. 그렇죠. 9909님께서 황규영 나는 문제없어, 임종환 그냥 걸었어, 박성신 한 번만 더 모두 좋아라 하는 곡입니다. 이렇게 또 의견을 주시기도 하셨어요. 퀴즈 냈으면 네 번째 곡은 그랬나요? 뭐였을까요? 뭐 이런 걸로 퀴즈 한번 낼 법도 했었는데 좋은 노래들 많고요. 저도 이번에 원히트 원더 한번 고르면서 보니까 뭐 그런 노래도 있었죠. 뭐 하수빈의 노노노노라는 거. 하수빈 맞아요. 씨는 이제 강수지 씨 나올 때 예, 약간 예. 쌍벽으로 처음에 같이 데뷔했던 분. 진짜 인기 좋았어요. 노노노도 노노노노노도 그것도 원히트 원더의 대표적인 곡이고요. 뭐 혹자들은 뭐 원타이틀의 날개 같은 곡도 뭐 원히트 원더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원타이틀은 그거 말고도 히트곡이 좀 있어서 그리고 유건영 씨가 워낙 작곡이 많았고. 뭐 슈가맨 얘기도 했지만 슈가맨 찾는 게 정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웬만한 분들은 아 이제 뭐 난 이제 뻔히 알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진짜 슈가맨 같은 슈가맨을 찾는 게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저희가 예전에 한참 다시 조명을 하던 양준일 씨 같은 경우에 네. 사실 그 레베카라는 노래 자체가 그때 원히트 원더 정도의 노래는 사실 아니었고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었고 저는 되게 좋아했어요. 저 중학교 때인 것 같은데 굉장히 좋아해서 춤도 따라했어요. 아니요, 그 능력이 안 돼가지고 춤을 따라했고 노래는 엄청나게 많이 들었고요. 레베카 위에 뭐 가나다라 마바사라는 노래도 있었고 뭐 그게 2집까지 나왔던 걸로 전 기억을 하고 테이프 그 당시에 사서 막 듣고 그랬었는데 그분도 아주 조명에서 또 한동안 또 굉장히 많은 TV 프로그램에 화제를 누고 다니셨던. 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또 뭐 워낙 사이클이 빨라서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해서 하시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원히트 원더 그리고 그때 있었던 노래들 굉장히 많은 곡들이 명멸했던 시기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뭔가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겠다. 또 기억이 우리가 잊혀졌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또 그 기억이 소환되는 거 보면은 우리 머리가 정말 뇌가 정말 각인돼 있는 거죠. 네.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상 뭐 저희가 무슨 컴퓨터에서 무슨 자료를 찾기 위해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아 억지로 기억하라 그래도 뭐 기억 네. 못 하거든요. 우리의 뇌는 이렇게 어디선가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딱 평 네. 하고 나와가지고 아 그때 그거 그러면서 심지어는 되게 재밌는 건 냄새로도 향기로도 원래 맛하고 네. 향기 이거는 정말 평생 못 잊는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냄새가 가져다주는 어떤 촉각 뭐 시각 뭐 후각 뭐 다양한 감각이 우리가 물론 있지만 그 냄새나 후각으로 느껴지는 거는 미각도 뭐 후각의 일종이겠지만요. 사실 아 그렇죠. 후각이 미각이 거의 전부라고 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불러오는 어떤 아슬함 같은 거는 참. 기분이 묘해지더라고요. 갑자기 횡단보도 앞에서 딱 한 발 내딛었는데 바람 냄새가 뭔가 딱 그때 그걸로 확 바뀌는 그런 기억은 씁쓸하네요. 아니, 왜 씁쓸해요? 김우상 PD는 시를 써야겠어요. 네, 시를 써도 충분한 감성. 소설도 쓰고 싶습니다. 아, 네. 소설도 쓰시고 시도 쓰세요. 그러면 다음번에. 원인지 얘기랑 여기를 좀 엮어보고 싶은데 네. 뭐... 지금 들어오신 곡들이 뭐 이제 원히트 원더가 계속해서 많이 있었겠죠. 많이 있었을 텐데 잘 보면 어쨌든 80년대, 90년대 곡들이 많아요. 팝도 그렇고. 물론 제 나이와 맞는 그런 감성도 있는 거겠지만 그리고 세월의 세례를 많이 받았다고 얘기해도 물론 맞는 말이지만 저는 계속해서 이 코너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을 좀 다시 종합해보면 80년대, 90년대가 약간 우리의 인류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약간 그 문화적 자영문으로 봤을 때 사춘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사춘기 시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뭐 싸워오고 뭐 농경민족을 지나서 뭐 산업혁명을 지나서 그런 것들이 쭉 있어 왔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뭐 그걸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1903년도에 라이트 형제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띄웠는데 우주에 간 거는 1969년 달에 간 게. 네. 그리고 사실 요즘에 뭐 스페이스 프로젝트 뭐 이런 거 일론 머스크가 그렇죠. 뭐 개인적인 자가 뭐 여행을 한다 이런 얘기들 떠돌잖아요. 불과 1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사실상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뭔가 문화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현대적인 시기가 온 거는 얼마 안 되거든요, 사실상. 맞아요. 그 압축된 시기 중에서 80년대 초반부터 90년대 중후반까지 걸린 그 시간들이 결국은 뭐 제 마음대로지만 어쨌든 약간 사춘기, 감수성이 매우 예민한 시기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의 문화적 현상들이 MTV의 등장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얘기하면서 여러 차례 얘기했었잖아요.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한 반세기 정도가 네. 제일 인류 역사상 제일 평화의 시기. 제일 평화로운 시기고. 제일 네. 풍요로운 시기. 제일 풍요로운 시기고. 오히려 더 앞으로의 다음 세대는 더 어렵게 살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어렵게 하잖아요. 살 가능성도 있거니와 그 저희가 겪었던 어떤 그 결락의 시대가 없었으면 사실은 처음부터 에어컨을 쐬고 자란 세대가 사실은 선풍기로 알 수가 없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저희는 그래도 어쨌든 그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발전하는 걸 겪어오면서 그래서 뭐 나라마다 뭐 문화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현대 문화의 성장기, 뭐 사춘기, 감성이 제일 예민한 시기들의 노래들이 지금 다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 자양분 같은 것들이 지금의 발전을 만들었고 또 그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와서는 아 그때는 좋았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의미가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고요. 뭐 그 저변에는 또 헤리티지와 레트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 뒤덮고 있는 세상을 또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노래 한 곡 더 준비하셨다면서요? 아 마지막 노래 들을 시간인가요 벌써? 네. 벌써 그렇게 됐어요. 원히트 원더 하면 또 최용준 씨의 아마도 그건을 빼놓을 수 없는데 네. 원히트 원더 노래를 많이 들었으니 아마도 그건 말고요. 최용준 씨의 또 하나의 뭐 이거는 원더 정도의 히트곡은 아니지만 거울이 되어라는 노래가 있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뭐 제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예, 예. 예, 심야 라디오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노래고요. 그래서 한번 그 노래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뭐 추억 소환하는 느낌으로 마무리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네. 이럴 때 우리가 잔잔하게 마무리를 해야 그렇죠. 되겠죠. 청취자분들 네, 분위기 망가뜨리면 안 되니까. 예. 지금까지 호피디 언박싱 KBS 라디오 센터 김호성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호피디가 추천한 원 잇 원더죠. 최용준의
거울이 되어 들으시고요. 저는 이번 주 순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